아침이 됐어요. 포비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아, 뻐꾸기 시계 소리였군요. 그런데 포비와 해리가 늦잠을 자고 있네요. 아침부터 무슨... 아차! 해리야, 일어나! 나 벌써 일어났거든. 오늘 친구들하고 소풍 가기로 했잖아. 늦었어. 다들 기다리고 있겠다. 아, 맞다! 보고보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늦잠을 자버렸어. 근데 카메라 가져왔어? 아차!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깜빡했다. 미안해. 금방 가져올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아무래도 난 먼저 가서 식사 준비라도 미리 하는 게 좋겠어. 나도 먼저 가서 루피를 도울게. 그래, 우린 포비가 오면 같이 갈게. 루피와 로디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출발했습니다. 어디에 놨더라? 포비야, 저기! 아, 저기 있었구나. 아, 그래. 됐다. 포비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런, 포비가 다리를 다쳤나 봐요. 포비가 올 때가 됐는데. 얘들아! 왜 혼자만 왔어? 포비가 다쳤어. 뭐? 카메라를 찾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어떡하지? 아, 그래. 포비야. 돌아왔구나. 우리도 왔어. 다리를 다쳤다며? 많이 다쳤어?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소풍은 너희들끼리 다녀오는 게 좋겠어. 그럴 순 없지. 내가 치료해 줄게. 네가? 패티 덕분에 다리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못 걷겠어.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한 게 있어. 이걸 타고 가면 되니까 넌 걸을 필요 없어. 다들 고마워. 자, 출발합니다. 차가 멈췄어. 에디, 괜찮은 거니? 당연히 괜찮지. 고장 난 것 같아. 소풍 가기로 했던 장소에 도착했네요. 막 음식 준비가 끝났는데 다들 딱 맞춰왔네. 그러게, 음식이 뭐고. 아유, 배고프다. 어디? 고마워. 와, 맛있다. 나도. 호비, 너 다리가. 소풍 오는 동안 다 나았나 봐. 너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까 정말 아팠어. 너희 그러는 사이에 크롱이 빵 다 먹는다. 힘들
힘들게 오긴 했지만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에디가 감기에 걸렸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숨었지? 여긴 절대 못 찾을걸. 찾았다, 뽀로로. 이제 에디만 찾으면 되지. 어디? 어? 저기가 수상해. 가볼까? 여기 있나? 찾았다, 에디! 야호! 자, 다 찾았어. 그럼 술래를 다시 뽑아야겠다. 코가 간지러.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에디, 그만하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친구들은 에디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눕는 게 좋겠어. 아무래도 감기약을 먹는 게 좋겠어. 감기약? 감기약은 정말 쓸데. 그래도 약을 먹어야 낫지. 불쌍한 애기. 애기야. 근데 그거 뭐야? 감기에는 따뜻한 우유가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 자. 고마워. 자. 내가 소금을 좀 넣었거든. 소금? 감기에 좋대. 자. 자, 잠깐만. 네, 내일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소금이 좀 모자랐나? 잠깐! 내가 마법의 감기약을 만들어 볼게. 마법의 감기약?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나와라, 마법의 약! 그렇지. 마셔봐, 에디. 잠깐만. 널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앞집에 사는 로봇 이름은 로디라지요. 옆집에 사는 로봇 이름도 로디라네요. 뒷집에 사는 로봇 이름도 저건 춤추는 약이었구나.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약은 절대 안 먹어. 약은 싫어. 이번에 싫어. 약이 아니야. 그래?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거야. 운동을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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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에디 넌 더 달려야 해. 그래야 감기가 낫지. 그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에디는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어때? 이제 감기가 나은 것 같지 않니?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에디의 감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에디가 나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내일 집에 있는 감기약과 주사 가져올게. 주사라고? 일어나지 말고 그냥 누워있어. 에디야, 잘 쉬어. 잘 쉬어. 저녁이 돼 친구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주사를 놔보실까? 안 돼! 자, 감기가 나으려면 찾았다. 우선 따뜻한 차를 마시란 말이지. 다음 날 아침이 돼 친구들이 또 에디를 찾아왔습니다. 에디야! 에디야! 대답이 없네. 에디야! 에디가 없어. 아침부터 어디 간 거지? 그러게 말이야. 에디야! 에디 찾았어! 안녕, 너희들 왔구나. 거기 있었구나. 몸은 좀 어때?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아. 이제 다시 건강해. 아직 안 나았네.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아니야, 나 괜찮아. 아직 안 나은 것 같은데 뭐. 괜찮다니까.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에디가 저렇게 잘 뛰는 걸 보니 다시 건강해진 것 같네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눈 때문에 잘 안 보여. 잠깐 눈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동굴이야. 어서 들어가자. 어? 누가 살고 있나 봐. 어? 사과다. 배고픈데. 누구냐? 누군데 주인 허락도 없이 내 동굴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거냐? 으아! 내가 뒤를 아끼는 자를! 죄송해요. 죄송이고 뭐고 자를 깼으니 넌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저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좋아. 만약 내가 내는 두 문제 중 하나라도 답을 맞히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둘 다 틀리면 평생 내 종으로 삼겠다. 첫 번째 문제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질까요? 가장 멋진 건 포비인 것 같은데요? 뭐? 포비? 포비가 누군데? 제가 포비인데요. 제가 제일 멋지다고. 그런데 제가 왜 제일 멋지다는 거지? 포비는 운동을 잘해요. 부서진 물건도 잘 고쳐요. 게다가 춤도 잘 춰요.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한. 형편없군. 내가 제대로 된 노래와 춤을 보여주지.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함께 놀자. 멋쟁이 괴물 어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좋아,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자. 자, 저 꼬마 곰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더 멋있지? 맞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 바로 나라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땡! 틀렸습니다. 순 엉덩이야. 자, 두 번째 문제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셀까요? 누가 가장 힘이 세냐고? 제가 가장 힘이 셉니다. 네,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센 건 바로 나라고. 나! 이자! 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자, 나도 이걸 줄 수 있어요. 좋아. 나 봤지, 봤지. 이 정도. 좋아. 아니야, 이럴 필요 없지. 이 로봇하고 나하고 둘 중 누가 힘이 세지? 로봇!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건 바로 나라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자, 두 문제 다 틀렸으니 작은 새는 이제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잠깐만요. 네? 해리는 약하니 제가 해리 대신 남을게요. 포비. 괜찮아, 해리야. 그래? 일 잘하는 곰이 남으면 더 좋지. 아니에요. 에? 제가 남을게요. 제가 힘이 더 세거든요. 로디. 난 괜찮아. 뭐? 힘센 로봇도 좋지? 아니에요. 에? 로디를 남겨둘 순 없어. 차라리 제가 남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남을게요. 제가 남을게요. 그만! 모두가 남겠다고 하니 내가 결정하겠다. 너희들은 마음대로 내 동굴에 들어와서 허락 없이 음식을 먹었어. 하지만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해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우린 친구야. 친구에게 맛있는 걸 대접해야겠지. 우와, 맛있겠다. 배고플 텐데 마음껏 먹어. 친구들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내가 친구들. 친구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답니다. 신기한 놀이터.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네요. 내가 술래네. 열세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어디부터 찾아볼까? 그래, 우선 여기부터. 아무도 안 보이네. 어디 숨어 있는 거지? 다른 데로 가볼까?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오지럽다. 찾아왔다. 바람만 아니었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여기가 좋겠다. 어머, 이쪽에 나오네. 꼭꼭 숨어라. 어디 어디 숨었니? 위로 올라가 볼까? 응? 응? 뭔가 이상한데? 그림이 달라졌나? 간지러워. 루피, 찾았다. 이렇게 빨리 걸리다니. 이제 어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소리를 내면 어떡해. 걸릴 뻔했잖아. 걸릴 뻔한 게 아니라 걸렸어. 이번에는 여길 찾아볼까? 아니야. 저쪽으로 가보자. 토비가 뽀로로와 크롱이 숨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숨어야 해. 뽀로로, 크롱. 토비가 올라오고 꼭, 있어. 꼭 숨어라. 또 숨어야 해. 나 이리 갈게. 좋아. 우리 위로 숨지. 이쪽부터 가볼까? 아무도 없네. 뽀로로 크롱 찾았다. 이제 패티만 찾으면 되지? 어디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패티는 포비를 피해 재빨리 숨었어요. 여기도 없네. 대체 어디로 숨은 거지? 걸릴 뻔했어. 그런데 여긴 예쁜 그림이야. 잠깐 쉴까? 여기가 어디죠? 아름답다. 온통 커다란 나무들이야. 안녕, 환영해 패티. 어서 와. 안녕 나무들아. 어디로 가야 하지?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네. 한번 가보실까? 아차! 패티는 나뭇잎으로 뛰어내렸다가 다시 뛰어올라서 꽃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좋았다. 와, 정말 예쁘다. 패티야! 어? 패티야! 패티야, 일어나. 술래잡기 하다가 잠을 자면 어떡해. 내가 잠들었었어? 그래, 그것도 모르고 한참 찾았어. 에이, 맞아. 미안해. 꿈 같지 않았는데? 배고프다. 이제 집으로 가자. 그게 좋겠다. 어쨌든 재밌었어. 이게 뭐지?
이건 무슨 꽃이야? 아까 못 봤는데. 그건 조금 전에 패티가 보았던 꽃이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놀이터엔 언제나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있답니다. 미안해. 크랑크랑. 크랑크랑.